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잼버리 댄스 나이트. 각지로 흩어졌던 대원주 2,500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우위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서 어제 외부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비를 뚫고 모인 대원들은 이른바 실내 잼버리를 이어갔습니다. 판소리와 탈춤, 힙합과 비트박스가 어우러진 공연을 즐기거나 복합 문화 공간인 동대문 DDP에서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Here you can meet robots like serving coffee robots, barbies. 오늘 오후 5시 반 폐영식, 이어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K-POP 콘서트가 열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품이 좀 위험하긴 한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또 하도록. 대원들 안전을 위해 경기장 내 통로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 800명이 배치되고 인근 교통도 통제됩니다. 개최되는 그 시간에는 그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상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대원들이 숙소 배정 시 역차별을 받았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조직위는 숙소 이동을 원하는 참가자에게 새 숙소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POP 콘서트에 걸그룹 뉴진스의 출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K-POP 콘서트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히는데요. 당초 지난 6일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폭염 등 안전 우려 때문에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후 태풍 카눈의 여파로 다시 옮겨 현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최종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가 변하면서 출연진 섭외에도 난항이 예상됐는데요. 이런 상황에 뉴진스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가자들의 기대감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보이그룹 세븐틴이 일정을 조율 중이며 방탄소년단은 입대 등의 문제로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직위에서도 K-POP 콘서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과연 공식 발표에서 어떤 출연진이 공개될지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